태초에 하느님께서는 하늘과 땅, 온갖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온갖 것을 다스릴 사람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시어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라고 하시며 복을 내리셨다. 이 시대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생명의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 하느님의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명 문화와 반대되는 낙태는 우리 시대에 만연해 있는 죽음의 문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단면이다. 꽃동네 창설자 오홍진 신부는 꽃동네 초창기부터 낙태 반대 운동과 함께 한 생명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1977년 미혼모가 출산한 아기를 신자 가정에 입양하도록 도와준 것을 시작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낙태 반대 운동을 해오던 중 1992년 정부가 낙태 합법화를 추진하려고 함에 따라 청주교구 사재단과 함께 본격적으로 낙태 합법화 반대 및 낙태가 살인임을 알리는 낙태 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1992년 6월 12일 청주교구 사재단은 아론의 집에서 피정을 마치며 정진석 교구장을 비롯한 교구 사재단 전원이 동참 서명하여 낙태 합법화 형법 제135조 개정 시안의 입법화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가톨릭 신문 및 거리 홍보, 행사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했다. 아울러 낙태를 하고자 마음먹은 이들을 설득하고 기도하면서 많은 생명을 살려냈다. 또한 꽃동네는 1990년 미혼모 아기들을 위한 천사의 집을 기공하여 1994년 문을 열었고 1997년 충북 최초로 입양기관 허가를 받아 국내 입양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입양을 가지 못한 아이들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천사의 집과 요셉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중증장애 아이들을 위한 통합특수학교인 꽃동네 학교도 설립 운영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언급되어 있는 다섯 가지 조항에 해당되면 임신 중인 24주 이내 태아의 중절수술을 허용하는 이 법은 결국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꽃동네 창설자 오홍진 신부는 모자보건법의 폐지를 위해 청주교구 사제회의에서 낙태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건의하였고 송열섭 신부와 주축이 되어 100만인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전국 16개 교구로 확산시키며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태아는 임신 10주가 되면 모태에서 발가락이 완벽하게 생성이 된다. 꽃동네는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을 통해 연간 수십만 명의 연수생들에게 생명의 존귀성을 교육하며 태아 발뱃지 보급에 앞장서 가고 있다. 꽃동네는 지난 20년간 국내 입양 운동을 펼치며 천여 명이 넘는 미혼모 아기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해 주었다. 지금도 입양을 가지 못한 100여 명의 아기들이 사랑으로 맞아줄 부모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꽃동네에는 태아동산이 있다. 태아동산에는 4천여 개의 십자가가 땅에 박혀 있다. 이 십자가는 모두 엄마의 결정에 따라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낙태당한 아기들의 무덤을 상징한다. 태아동산은 2000년 대희년 전국가정대회가 음성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에서 개최될 당시 고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전국의 주교들이 낙태 없는 성가정을 지향하며 조성되었다. 2014년 8월 16일 꽃동네를 방문하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태아 동산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이로 죽어간 태아들을 위해 침묵의 기도를 바치셨다. 생명 대행진은 낙태와 자살이라는 죽음의 문화가 팽배해 있는 한국 사회에 생명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2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프로라이프 연합회 주체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꽃동네도 적극적으로 이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생명 문화 확산을 위한 낙태 반대 한 생명 살리기 입양운동을 전개해온 꽃동네는 설립 42주년을 맞이하여 아기를 낳은 엄마와 아기를 함께 보호하고 돌보아 줄 수 있는 미혼모의 집인 주교 파 야고보 센터와 미혼모가 자립할 때까지 생활을 지원해주고 일자리를 마련해줄 모자 자립센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시대의 인구 절감 현상은 미래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떻게 될지 예상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대로라면 미래 언젠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세계 역사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심각함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인구 증가 정책은 정부만의 책임이라 할 수 없다. 가임 여성들이 자기 권리 주장을 앞세워 가장 보잘것없는 약자인 태아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이에 꽃동네는 설립 42주년을 맞이하여 속죄의 재단을 만들고 속죄의 예물을 모아 주교 파야구보 센터, 모자자립센터를 마련하여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쓰므로 하느님께 복을 받는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